안녕하세요, 박진영입니다. 뭐라고요? What you say? 아, 이 얘기 오래 하고 싶지 않아요. 바로 열고 바로 닫고. 우리 살짝 이렇게 하고 찍을까요? 이렇게 하고. 안녕하세요, 박진영입니다. 오늘 W코리아와 밸런스 게임을 할 건데요. 저희 팬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재밌게 해보겠습니다. 음악만 듣기. 알레시아 카랑가? 그분 곡 꽤 많이 듣고 해리 스타일즈의 파인 라인 앨범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. 똥마 카레. 그래도 똥을 먹는 것보단 카레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. 토할 것 같아요 지금.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. 똥맛 그거를 질문에서 뺄걸 그랬어요. 단다치는 방문. 너무 바빠요 근데 좀. 빨리 현장 가야 돼. 늦으면 혼나요. 저 막내인데 선배님 기다리시게 하면 안 돼요. 아 이제부터 진짜구나. 임재범의 고해 1년 내내 듣기. 진짜 죄송해요. 지쳤어요. 재범이 형. 아, 이 얘기 오래 하고 싶지 않아요. 재범이 형은 약간 귀여워요. 재범이 사랑하는 형이에요. 그것만 알아줘요. 하루에 50명의 아이들 케어하기. 한 명도 감당 안 되는데 10명까지 감당하라는 건 저한테 인생의 큰 짐을 뭔가 주는 느낌이라. 그럼 10명의 아이들과 한 명의 유겸? 10명의 아이들요. 아니 한 명의 유겸이요. 유겸이 한 명이면 좋아요. 되게 재밌는데 유겸이 10명이면 짜릿해요. 시도 때도 없이 내 앞에서 춤출 때? 뭔가 제가 좀 기운이 빠져있거나 기분이 좀 상해 있을 때는 그냥 눈치껏 빠져주는데 유겸이는 그때 더 춤을 추더라고요, 제 앞에서. 이게 가로 한번 쳐주세요.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. 여기. 여기까지 할게요. 마크 강아지로 살기. 근데 아니야, 뱀뱀 고양이로 살기. 뱀뱀은 럭셔리하게 살거든요. 셀럽의 삶을 항상 살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좀 편할 것 같긴 해. 유겸이 강아지. 걔는 아무 사람한테나 꼬리를 쉽게 흔들어요. 그런 쉬운 강아지가 되고 싶지 않아요. 밝은 컬러로 머리 한 번. 헤어 디자이너랑 좀 상의 좀 먼저 할게요. 가능하대요. 노란색으로 할게요. 24시간 슈퍼 섹시 얘기하게. 뭐라고요? What you say? 하은이나 한재현으로 살게. 이한이로 살면 힘들어요. 팔도 맞고요.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재현이는 똑똑하잖아요. 감옥을 자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첫 번째 거요. 저희 가끔 얘기하는 게 마크 형이랑 있으면 뭔가 콘크리트 벽이랑 대화하는 느낌이 가끔 있어요. 여기다 대고 이거 아무것도 없죠? 형! 뭐 이런 느낌이에요. 1년 내내 만나고 헤어질 때 스컬스컬 하는 뱀뱀. 1년 내내 만나고 헤어질 때 이지 하는 유겸. 스컬스컬 하는 뱀뱀으로 할게요. 스컬스컬은 톤이 높아요. 이지는 너무 낮아요. 뭔가 이게 사람을 터지게 하는 게 있어요. 이지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지하고 있는 우리 유겸아 고마워. 평생 재범이 형한테 그만 못하게. 저는 그냥 장난치는 게 너무 좋아요. 눈으로 할 수 있거든요. 눈으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돼요. 1, 7, 100, 200, 300. 이 다섯 분께 저의 폴라로이드를 드리겠습니다. 우리 살짝 이렇게 하고 찍을까요? 이렇게 하고 이렇게. 이거 누가 갈지 참 기대돼요. 앞으로 배우로서도 가수로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W코리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힘들게 해주셔서 죄송해요. 죄송해야 되는 것 같아요.